8회 병호 형이 2루까지만 가면은 뭐 바뀔 수 있겠다고 미리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바로 결과로 나와가지고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타자가 또 지영 형이라서 좀 다들 전진수비인 상황에서 혹시 짧게 칠 것 같았어요, 지영 형이. 그래서 이제 리드를 좀 많이 나오고 스킵을 좀 과감하게 나와서 홈에 들어갔을 때는 약간 좀 무리다 싶었어요, 솔직히. 그래서 무릎이 먼저 태그된 줄 알고 비디오 판독 할 때까지는 저는 솔직히 아웃인 줄 알았거든요. 당연히 태그가 안 돼가지고 기뻐가지고 모르는 행동이 나왔던 것 같아요. 팀이 좀 힘든 상황에서 저도 뭐라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그게 제 마음속에 좀 나왔던 것 같아요. 항상 팀의 보탬이 조금이라도 되고 싶은데 기회가 좀 안 와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항상 지금 힘든 시기인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부상 없이 올해까지 보탬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